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제가 방학이 되면 조금 더 열심히 활동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번 방학에는 제가 일신상의 이유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제대로 올리지 못한 게 참으로 미안하고 안타깝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제가 동영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렇거든요. 분명히 인문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명하다는 학자들의 그 이야기와 가르침이 궁금하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알고는 싶은데 대중에서 강연하거나 소개해주는 책들은 너무 쉽거나 혹은 너무 어렵거나 이렇게 양극단이어서 어떻게 이 어려운 개념들을 조금이라도 좀더 쉽게 잘알수 있을까,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생각과 판단하에 이 온라인 세계에서 강연을 기획했어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왜 이런 메타버스나 온라인 세계에 열광하고 이쪽에 관심을 기울일까요? 아마 현실 사회에서 많이 굳어진 그런 체계와 제도들로 인하여 그곳에 진입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권위도 많이 낮추고 기회비용도 많이 낮추면서도 매우 좋은 양질의 이런 가르침과 진리들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계속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저의 이 생각과 뜻이 요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메타버스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너무 제가 많이 동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많은 강의를 해드리지 못해서 그와 함께 제가 이번에 좀 수업을 조정하거나 여유롭게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요. 칸트, 하이데거, 헤겔 이세 명의 학자들을 빨리 끝내보기 위한 강독과 강의를 한번 기획하고 준비하였어요. 지금 제 계획으로는 10월, 11월, 12월 세 달에 걸쳐서 12주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영상에 올리는 것처럼 무조건 강독하진 않고요. 강독과 강의를 적절히 집어넣어서 한번 끝마쳐 보려고 합니다.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아마 월수금 3일에 진행될 거고요. 시간은 저녁 8시부터 진행할 겁니다. 직장인들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좀 저녁 시간으로 잡아보았어요. 아마 월요일에는 칸트, 수요일에는 하이데거, 금요일에는 헤겔, 이렇게 세 명의 학자의 주저인 순수 이성 비판, 존재와 시간, 정신 현상학을 강독과 강의를 겸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강의는 어떻게 될진, 제 이 강의하는 동영상 설명란에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한번 설명도 보시고 강의 계획도 확인해 보시고요. 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연락을 주시면 그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각 학자별로 개별적으로 책정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이 기회비용이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제가 많이 받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신청은 어디에다 할수 있을까요? 네, 여기에 메일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일로 저에게 9월 25일까지 연락을 주세요. 9월 25일까지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의 메일을 받고 강좌라든지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한, 제 수업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맞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신청을 따로 해주시면 제가 그분들과 시간을 조절해서 한번 할수 있는 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요, 많은 분들을 제가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 공부를 위해서, 진리를 제대로 탐구하기 위해서 현란한 말솜씨나 거짓되고 허황된 그런 논리들에 속지 않고 좀 정직하고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관심과 열정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드실 텐데요. 혹여나 많이 어려운 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드리도록 하여 그러면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